지도자의 길로 들어선 지 30여 년. 일본 2부 리그 대학팀을 이끌며 5연패 성공 신화를 쓰기도 했었죠. 이후 일본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큰 제안까지 받았지만 과감히 거절하고 한국 실업팀을 택했습니다. 마음이 향했던 곳은 언제나 대한민국이었으니까요. 저의 가장 재산, 분석 재산은 이 노트에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이제 2013년도에 쓰던 노트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보람 팀에서 활약할 때 이제 다 이게 이제 연습장 노트고요. 이게 다 제 재산이에요. 예, 이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경기와 선수에 대한 꼼꼼한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기술이 하루아침에 느는 건 아니다. 서로가 마음을 통해야지 내가 너를 진정하게 너를 대하고 그 대했을 때 내가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마음도 안 맞는데 기술만 얘기하면 그게 들어가겠니? 저는 첫 번째 선수들하고의 그 마음 커뮤니케이션이 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감독으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믿음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국가대표 못했고 실업팀 선수도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이제 끝났죠. 선수로. 그리고 나서 이제 빨리 지도자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도자를 했고. 무명 선수가 실업팀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걸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넘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감독까지 됐죠. 이젠 대표팀 감독직을 내려놓고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잘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색깔을 좀 바꿀 수 있는 메달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라는 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선수들 직접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뒤에서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미련은 없습니다. 미련이 없다는 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게 영광의 순간들이기도 하지만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인내의 흔적이기도 합니다.